계절의 시계가 봄으로 향하는 길목.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듯 뒤늦게 내린 눈에 설국으로 변한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야, 저 멀리 제주 바다죠. 아니야, 제주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는요, 아, 이 밭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보라의 맹추위 속에서도 푸릇푸릇한 생명의 기운들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제주에서 어떤 보물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는 최준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요, 파릇파릇 푸른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제주입니다. 이 제주도는 푸른 바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르른 밭들이 아주 싱그럽게 아주 뽐내면서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이 밭단길을 따라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좋죠? 그럼 출발합니다. 레디 고! 육지의 겨울은 파릇파릇한 채소가 귀합니다. 달리 말하면 제주의 월동 채소가 빛을 발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테마기행 길, 오늘은 제주의 밭담을 따라서 월동 채소의 맛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는 땅이 척박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돌들을 파내고 주변으로 밭담을 쌓았는데요. 밭담은 밭에 경계이자 바람뿐만 아니라 소와 말의 침입도 막아주었다고 하네요. 자, 제주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저 밭담 너머에는 어떤 채소들이 여물어 가고 있을까요? 야, 눈도 내리고 완전 제주도에, 야, 이거 색다른 풍경인데 그냥. 와, 이게 다 이게 뭐야 이게? 응? 이게 아주 저 겨울 채소 같아요.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 비트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 이 한겨울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 브로콜리를. 예. 브로콜리? 네, 브로콜리. 이게 예. 이제 아, 참, 예. 아, 이게 요거는... 브로콜리예요? 예, 예. 어, 나는 무슨 뭐, 아. 이게 무슨 양배추인가? 뭐, 양배추라 아닌데, 네. 아니, 무슨 이 이파리가 이렇게 길어서. 어, 꽃양배추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예. 국민 건강에 아주 좋은 채소로 알려져가지고. 아이고, 육지에서는 브로콜리 인기가 대단해요. 예, 가락시장에서.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따서 먹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 이렇게 따. 잘라가지고. 어, 어떻게 따, 이게 잘라요? 잘라볼까요? 아, 한번 구경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야, 너무 탐스러워서가지고. 예, 야, 아, 칼 가지고 계시구나. 예, 예, 어디? 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주위에 얼었어요, 지금. 이렇게 언 때는. 먹어도 괜찮죠? 그렇죠. 네. 영양분이 화훼를 예. 중심으로 해서 예. 잎사귀 이렇게 대 뭐 버릴 게 없어요. 이때 갑자기 눈발이 거세졌는데요. 눈발이만 날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작업하는 과정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아 이쪽이에요? 예, 예,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작업들 한참 하고 계시구나. 예, 예, 예. 저러시죠. 예. 눈을 피해 들어온 저장고 안에는 브로콜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출하할 양만큼 손질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 완전히 다 자란 거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이보단 더 크면은요. 그냥 놔두면은 한없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두 가리 따야 돼요? 에이, 이만 할 때 다 따야 됩니다, 이게. 아, 이게 그럼 상품성이 이때가 제일 좋은 예,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아~ 한 박스에 21에서 25개 들어가야 그게 최상품이고, 더 크게 시작하면 좀 물렁거려요. 아. 네. 금세 꽃이 피어버리는 브로콜리는 신선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최상품을 유지하는 비결은 온도였습니다.
겨울 채소를 다 여기다 네. 저장하시는구나. 근데 들으니까 난 저장하면 추울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무슨 어디 기온이 좀 낮아. 밖에가 춥고 예. 여기는 영도시를 아마 아. 저 유지될 겁니다. 예. 왜 영도시의 유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하필 저온이야? 아, 성장이 멈추는 게 영도시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출하를 하면 이렇게 홍수 출하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온 아. 창고에 놔두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저온 저장을 하면은 신선도 유지는 물론이고 출하 시기를 조절해서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저장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춥다. 아이고 우리 최주봉 선생님도 오셨다는데 이거 빨리 가서 드리고 싶은데 너무 춥다. 우리 회장님도 너무 추우실 건데. 어서 오세요. 아니 뭘 그렇게 저 상차림을 해가지고 아우 예. 아이고 이 추운데 아이고. 너무 고생하신다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이걸 우리가 채워야지 뭐. 아니 뭐 아니 무슨 때가 된 모양이다. 예예. 밥대가 된 모양이 뭐 한참 차려왔는데. 예, 이거 저 브로콜리로 해가지고 만든 음식을 좀 어. 이제 오늘 작업하는데 좀 드리려고 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예예. 음식이군요. 예, 예. 국내 브로콜리 재배 역사는 짧지만은. 한국 식탁을 재빠르게 점령했습니다.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이 슈퍼푸드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잎사귀는 물론이고 꽃대 속에도 영양소가 잔뜩 들어있어서 함께 요리해서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월동 작업에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제비까지 어디 맛 좀 볼까요? 끓고 있네 저기 또 저것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예, 모르겠어요. 예예. 예. 드디어 건강한 맛이 가득한 브로콜리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사모님도 드셔보세요. 사모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네. 맛있다. 사모님도 드셔보세요. 사모님도 드셔보세요. 아주 분위기 있는데요. 응? 어울리잖아요. 저 밖에는 예. 한방 눈이 내리고. 이 안에서는 브로콜리 수제비 맞고 브로콜리 전 예. 브로콜리를 만들어 브로콜리 재료로 해서 만든 예. 전 예. 조금 쉬웠다 네 쉬웠어 많이 쉬웠어 맛은 있네 네 브로콜리를 재료로 해서 음식 이렇게 많이 먹어보긴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시골에서 브로콜리 먹으면 이걸 약간 생으로 먹든지 삶아서 초장을 찍어서 데쳐서 먹기 그런 거 몇 번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식당에 자주 안 올라오는 이유가 이거 생김새가 영 이상해. 어머 예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보니까 야 이거 돌덩이 같은 게 왜 여기다 들어오냐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영양가가 많고 이 브로콜리가 그렇게 우리 인체에 좋다고 그래서 어? 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아주 건강에 유익한 이게 우리 식품이란 말이죠.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는 생명력 강한 브로콜리.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만한 또 다른 요리는 없을까요?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 컵케이크.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먹기 좋게 브로콜리를 잘라주고 계란물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팬케이크 가루를 곱게 채를 내려서 모두 섞어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섞은 반죽을 종이컵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찜기에 넣어가지고 약 20분간 쪄주면은 먹음직스러운 브로콜리 컵케이크 완성됩니다. 치즈 토핑까지 해주면 아이도 또 참 좋아하겠죠. 여러분도 집에서 브로콜리 컵케이크로 맛과 건강 모두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제주의 밭담들. 이곳 한림읍에 밭담의 역사와 함께하는 오래된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 현무암으로 높은 성벽을 쌓아올린 이곳 바로 명월 진성입니다. 그나저나 이
이 돌이 쌓은 거 이게 뭔 곳이야? 예? 뭐 성같이 쌓기도 하고 말이죠. 옛날에 쌓아오는 성 같은데 돌로. 와. 아유,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야, 예. 아이고, 제주 오셨는데 한겨울에 저는 장갑을 꼈는데. 아유, 괜찮아. 예, 제주 바람을 제대로 쐬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또 바람. 저를 예. 기다리시느라고 예. 고맙습니다. 오다 보니까요, 이 네. 성이 예. 까만 성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네, 네, 네. 이 성벽이 이게 예, 책으로 산 것 같죠. 어, 이게 네. 무슨 성이에요?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 명월 진성이라는 곳인데요. 진성은 군대가 주둔한 데잖아요. 그렇죠. 예, 아홉 개 군대 주둔한 곳이 있는데 제주도에 예. 고려시대 때부터 왜구가 우도와 비양도에 상륙해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해산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약탈하러. 약탈하러. 예. 자, 섬이 비양도입니다. 이게 비양도에 왜구가 저기 상륙해가지고 예. 노략질을 하니까 예. 여기 목성으로 지었던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1592년 임진왜란 일어나는 해에 예. 여기서 이경노 목사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석상을 지었었습니다. 아, 이제 돌로 짜버려. 예,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성 안입니다. 성 안에 이제는 밭이 들어섰는데 한겨울에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명월 진성 안으로도 밭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명월 진성 덕분에 사람들은 성 안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이곳이 월동 채소 주산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이것도 다 양 며칠 수확한 것도 있고 안 수확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구나. 응? 이번엔 풋풋한 흙냄새를 맡으며 제철 맞은 겨울 양배추를 만나러 갑니다. 전날 내린 폭설에도 양배추 수확이 한창이었는데요. 하루라도 수확이 늦어지면 양배추가 커버려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대요. 하루 이틀 추위 정도는 양배추가 자라는데 뭐 더없이 좋다고 하네요. 야, 그래도 올해 양배추 수확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그럼 뭐 하세요? 아, 예. 수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뭘 따가지고 나가셨어? 아이고 이거 양배추입니다. 이거 양배추 수확하시는 거죠? 네네. 아 그래요? 야, 나 뭐 한번 좀 왔으니까 좀 걷게 좀 오죠. 야, 아 이건 요것만 이제 속것만. 네네. 아 올해 수확 어때? 요 작황이 어때요? 수확은 원래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그런 농사 짓는 분들은 뭐 기분은 좋겠네. 네, 그렇죠. 네. 아, 이건 저의 그 양배추 농가가 꽤 많죠. 보니까 네, 그렇죠.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요. 네, 그렇죠. 이 원래 양배추가 저희 네. 자생지가 여기 이 동네예요. 아, 원래 여기 시초가. 아, 그래요? 예. 오, 근데 양배추는 이게 날씨가 추워야 제맛이 있고 달다 그러는데 예, 맞아요?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바닷바람도 좀 있고 해서 예. 이 오히려 이 맛이 좀 더 좋아요. 눈이 맞고 하면 오히려 맛이 더 좋아요. 육지가 영하로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따뜻한 제주에서는 양배추가 잘 자랍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양배추의 성장은 더디지만은 조직은 더 단단해지죠. 간혹 탁치는 동작원에 숨을 죽이고는 요 조용히 단맛을 끌어올리는 야무진 녀석이에요. 야, 이거 좋다. 그렇죠. 아, 이거는 그럼 일단 밑둥을 잘라야 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그 껍질 잘라야 되겠네. 아, 탄수화니. 아, 이건 묵직하네요. 아주 묵직해서. 아, 찬바람이 불면은 양배추 채액이 진듯해져서 단맛이 올라갑니다. 겨울철 노지에서 나는 채소들은 얼지 않기 위해 단맛 농도를 올리니 더 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겨울에 나는 것들이 맛이 깊어요. 이야, 그런데 이 양배추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려면 뭘 요리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용도가 뭐야? 양배추는 뭐에 먹어요? 그러니까 양배추는 원래는 위에다가 좋은 건데 갈아 먹으면 좋지. 네, 그렇죠. 즙 내서 먹으면 네, 좋지. 즙 내서 먹어도 좋고. 또 이런 가정집에 가면 무슨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게 방법이 뭐 있나?
양배추를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추위가 주는 선물 같은 단맛 겨울 양배추. 어떻게 요리해 먹으면 더욱 맛있을까요? 이곳에 가면 특별한 양배추 요리를 맛볼 수 있다더니 얼핏 보면 이게 뭐 절이나 사방 같지 않아요? 이거 뭐 좀 독특하네요. 어? 우리의 고전미가 딱 어울리게 기와로 올린 집이에요. 어, 기와집인데. 어. 이곳은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마을 일을 의논하고 정을 나누던 곳이었는데 옛 공간을 활용해서 로컬 후식당과 마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밖에서 보니까 무슨 사찰 같은 줄, 나 철인 줄 알고 막 돌았더니. 이름도 좀 그러셨죠.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네, 확 다르죠. 아우, 얘가 이거 지붕이 높고, 이거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역사가 되게 깊은 곳인데, 예. 현재는 저희가 여기 마을 작물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고, 아. 이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모임이나 또 마을 아이들과 클래스도 하고 있는 그런 복합 공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공동체 사업을 하는군요. 네,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시죠? 맛있는 냄새, 무슨 냄새예요? 사장님. 네. 이걸 여기다 왜 냅새 갖다 놨어요? 왜 그런 이거 거예요? 오늘 막 수확해서 따다 갖다 주신 양배추거든요. 이게? 네, 한번 들어보세요. 찌익하시죠? 아이고, 야. 네. 이게 지금 이 밭에서 수확해가지고 갖다 놓은 네. 거예요? 네. 지금 속도 꽉 차고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렇네요. 보시면. 이야. 네. 일단 또 이 생 양배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식감도 너무 좋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 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네. 그냥 양배추 바로 썰어서 가져온 건데 네. 네. 있는 그대로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소금은 왜 가졌어요? 그럼 야채의 맛이 좀 더 풍성해지니까 그래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예. 드셔보세요. 그냥 먹어도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양배추를 소금에 찍어서 한번 먹어봤어요. 단맛이 더 올라오지 않으세요? 달다. 달죠. 응? 네. 왜 이렇게 달아요, 양배추가? 가장 달 때. 추운 바람을 견디고 자란 이 겨울 채소들이 당도가 더 높더라고요. 야, 이거 술안주로도 괜찮으실걸요? 자꾸 손이 가네. 네, 응? 술안주로 드셔도 괜찮아요. 건강에도 좋고. 네. 네. 그럼 이것만 먹고 끝내라고 나 보고? 아니요, 이거 말고 이제 메인 요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지역의 밭작물들을 이용해가지고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제 햄버거예요. 제주산 돼지고기로 패티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각종 채소와 양배추와 잘 어울리는 특채 소스 그리고 기름에 살짝 볶은 양배추까지 올려주면 이곳의 시그니처 버거가 완성됩니다. 고기 패티에도 비법이 숨어 있었어요. 오, 야. 이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겠는데. 야, 이거 하나 예술 같죠? 예술품 같죠? 한번 보세요. 색이 너무 예쁘죠? 일단 패티에는 돼지고기지만 비트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소고기 같은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이 안에? 네. 돼지고기 패티 안에 비트를 넣어서 일단 만들었고 예. 지금 양배추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올리브유에 소금해서 이렇게 볶고 올리브유에다가? 네. 그럼 더 맛있어요. 그렇군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은. 난 먹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촬영 중인데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하고. 이거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아 이거 눌러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어디 입에 이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조금 잘라드릴까요? 자, 이제 한번 시식 좀 해보겠습니다. 양배추랑 고기랑도 같이 드셔보셔도 돼요? 이게 양배추 아니야? 네. 먹어본다. 양배추 때문에 먹는 거지 뭐 다른 거 고기야 뭐. 아, 식감이 그 올리브유에서 생식으로 그냥 볶아 드셔도 맛있어요, 집에서. 이거 풍미가 있는데. 네. 양배추를 기름에 볶아주면 이 풍미가 더욱 살아나는데요. 겨울 채소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수제 햄버거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권투를 빌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머지 이거 먹고 떠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배추는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이 필히 섭취해야 할 채소예요. 양배추에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위염 예방에도 좋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배추로 야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는 야식 중에 부침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겨울철 단맛이 제대로 오른 양배추로 부침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 양배추를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양배추 한가득에 밀가루와 계란, 여기에 당근과 대파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줍니다. 이 반죽은 최대한 묽게 해서 노릇노릇 구워주면은 드디어 고소한 양배추 부침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야식이 생각날 때 양배추 숭숭 썰어가지고 부쳐주면은 긴긴 밤을 맛있게 보낼 수 있겠죠. 제재 겨울은 정말 변화무쌍해요. 온종일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초록 들판이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제재의 동쪽 구좌읍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제주 서부 지역에서 월동 채소인 브로콜리 또 양배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그 반대인 이 동부 지역으로 넘어와서 동부의 월동 채소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요. 아, 어르신들 같기도 하고 다 우리 여성분들이 작업장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아마 당근을 캐시는 것 같아요. 같이 직접 만나보고 저도 한번 체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농로를 걷다 보면 언제나 풍성해지는 마음이 드는데요. 섬을 한 차례 핥히고 간 한파 속에서도 당근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때마침 장작불에 몸을 녹이시면서 새참으로 국수를 드시고 계셨는데요. 음식 맛있게 드세요. 새참 드시는. 그냥 아침에 일하셨는데. 맛있게 드세요. 오늘 무슨 작업하시러 나오신 거야? 당근, 무는 안 하시고 당근만 하세요? 아니 무도 흔드는데. 야, 나 직업 인정해. 예.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 방 어머 테리에 나와서 힘들거다. 아이고 테리비 나오는 거지요. 아이고 막 지금 인정해. 야, 그럼, 아니 오늘 탈락하면 매달 며칠 며칠 예, 나와요? 2월 17일 날 저녁 6시 5분에 나와요. 6시 내 고향에? 아니, 테마기행 MBC. 네, MBC 테마기행. 대마기행 긴 체지봉이에요. 구좌 당근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났어요. 서울에서도 밀감은 서귀포, 네. 당근은 구좌. 아, 밀감은 서귀포, 당근은 네. 구좌. 근데 왜 그렇게 구좌 당근이 좋은 거야? 관리를 하거든요. 아, 무슨 관리를 해? 그 병도 안 들고. 아, 병도 안 들고. 유기농으로 약도 안 치고. 아, 약도 안 치고. 그만큼 사장님이 예. 머리를 쓰니까 약도 좋고 당근도 좋고. 아, 머리를 쓰니까 예. 무슨 머리를 써?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어떻게 하면 맛있고. 우리 농민들. 당근 위해서 나쁜 약은 절대 안 써요. 아, 절대로 약은 절대 안 쓴다. 절대 안 써요. 예, 그렇죠. 예, 예. 아니 구자단 거는 유명하죠. 뭐. 유명 최고. 그렇죠.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네? 아, 말씀 좀 더 하시오. 일로 가야 될 거니까. 아, 일로? 아, 나도 일로 따라갈 거예요. 자, 조금 저 일하시는 분들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저 밭으로 한번 지금 당근 수확하시는데 지금 새참 드시고 가시는 길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예, 자 갑시다. 새참을 먹고 힘이 솟은 우리 어르신들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당근밭에 나와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한겨울에도 쉬는 법 없이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기
당근 수확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네. 다 어르신들이야. 젊을 때부터 오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도 더 경험 있고 네. 일은 더 잘합니다. 근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네. 구좌 당근은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네. 1등입니다. 1등. 1등이죠? 네.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우리 전국에? 전국이 한 60%를 제주 당근이, 구좌 당근이. 60%나? 예, 예. 와. 근데 이렇게 소문나고 유명하고 맛있는 이유는 뭐야? 무슨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 구좌 당근이 맛있냐 이거야? 제주도가 이제 제일 추운 겨울에 월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눈 맞고 바람 맞고 춥다 보니까 이제 당근이 이제 이 당을 축적을 합니다. 자체내로. 자체내로. 예, 월동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다른 지역 전 세계적인 당근보다도 제일 맛있습니다. 맛이 있다. 예. 전국적으로 구좌 당근이 널리 알려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유기물 함량이 높고 물 빠짐이 좋은 화산 회토에서 자라가지고 강도가 높고 향도 더욱 진하다고 합니다. 우리 저 어르신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작업을 잘하시고 잘 계시나? 여기 우리 저 어르신? 아까 만나 뵀던 분이야. 아니 팔순이라고 그러셨잖아. 이야 이건 이렇게 아 그렇게면 어떻게 상해. 네, 아, 상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앞으로 당기는구나. 응, 예.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수월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해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예, 이렇게. 해보세요. 예. 아, 이렇게. 해보세요. 아. 이거 크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별로 크지 않는데 힘들어. 응? 아. 근데 이건 무조건 지금 다 뽑는 거예요? 네, 무조건 다 뽑아가지고. 뽑아서 나중에 또 선별하나? 네, 선별이에요. 아, 선별하는 큰 거는. 땅에서 캐는 당근은 산지에서 자연 발음으로 1차 건조를 해주고 잎사귀는 바로 자르고 크기별로 왕, 특, 상으로 선별해서 박스에 담습니다. 차디찬 겨울 해풍을 맞은 구좌 당근이 단단하게 잘 여물었지요? 이렇게 작업한 당근들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지역 농협의 유통센터입니다. 전국으로 출하되기 전에 구좌 당근은 유통센터 전 저장고에 보관되는데요. 당근은 저장성이 뛰어나가지고 적정 온도만 잘 유지되면은 반년은 막 거뜬히 품질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당근을 가지고 용도를 가정에서는 무슨 용도를 제일 많이 사용해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정에서 오늘 식자재로 일단 사용을 하고요. 예. 또 이제 당근이 워낙 이제 건강에 좋고 하니까 예. 가정에서 이제 주스용으로 착즙해서 예,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주스로 나가요? 네. 예. 워낙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니까 예. 자체적으로 해서 착즙 가공해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예. 제주에서는 이 구좌합을 중심으로 당근 디저트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평대리 마을에 문을 연 따뜻한 신상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옛 돌집을 리모델링한 당근 전문 디저트 카페인데요. 여기저기 당근 소품들도 모이고 디저트는 또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네요. 집이 아주 예쁘다 그랬고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긴 해. 어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당근으로 만든 디저트 카페라고 해서 네. 와 찾아왔는데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잘 찾아왔네. 네. 그럼 여기에서는 메뉴가 뭐예요? 구좌에서 나오는 저희가 농사지은 당근으로 저희 디저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당근 주스가 메인이고요. 다음 당근 케이크, 그리고 당근빵. 당근 식빵, 당근 수프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야, 그러면 저 자리 앉을 테니까 뭐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앉을게요. 네. 예. 주인장이 추천하는 당근 디저트는 핫당근을 착즙한 이 집만의 시그니처 메뉴. 당근 주스와 달콤한 당근 케이크,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양파를 넣은 당근 수프. 그리고 갓 꺼낸 당근 빵까지 고운 빛깔의 디저트를 보면서 벌써부터 눈 호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너무 번거롭게 만들어 드린 것 같아. 아니에요. 주스만 시켜야 되는데 난 골고루 맛보고 싶어서 그래 이것저것 메뉴를 선택했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다 당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들어가고 네. 빵도 그래요? 네. 이건 뭐 당근 수프니까 들어갔겠고 이 케이크는? 케이크에도 당근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 케이크에도? 네. 밀가루의 부피보다 아마 당근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구자라는 곳이 이 당근의 주산지라서 당근을 많이 이용하는군요. 자, 그럼 구자의 명물 당근 케이크 맛 좀 볼까요? 주인장의 인심만큼이나 당근도 듬뿍 들어있다지요. 또 다른 맛인데 씹히는 게 이게 당근인가? 당근이랑 호두예요. 당근이 지용성 비타민이고 호두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호두를 거의... 그래서 호두가 네네. 씹히는구나. 구수하게. 제 입이 갑자기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구자 당근이야 뭐. 당도가 엄청 높아요. 더 높아요. 네, 네. 남들은 뭐 설탕 넣었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아니잖아요. 100% 그냥 착즙이에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을 맛보니까 마치 레스토랑에 온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인장이 당근 농사도 직접 지으신대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고향이세요? 아니에요. 귀농이었어요. 육지에서 귀농했는데요. 귀농? 예. 그럼 부군께서는 뭐 하시나요? 지금 당근 농사 같이 짓고 있죠. 아, 당근을? 네. 아, 당근 직접 그 농사 지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거기서 직접 재배하신 거? 네, 저희 농장 걸로. 씻어 가져와서 직접 즉석에서 만드셨구나, 등기주시고. 네, 네. 당근 농산물이 이제 도매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네. 저희 고생한 거에 비해서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당근의 가치를 살리고 그렇죠. 우리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로가 어떤 판로를 구해야 네.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직거래도 시작하고 이렇게 당근 카페를 내서 당근을 조금 고부가치로 올려보자.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되게 당근은 쉬운 채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이런 와인잔에 당근을 착즙해서 들고 여기 다 구자를 찾으신 분들한테 예. 당근의 가치를 조금 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아 당근이 이런 거였어? 하면서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아이디어 참 좋으셨어. 네. 당근만 가지고 판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다양하게 메뉴 만들어서 네. 고객들한테 알리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카페를 이용하면서 다른 음식도 맛보고 다른 네. 메뉴도 우리가 섭취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홍보가 되고 네. 사실 가정에서 당근으로 간식을 만들어 먹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바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허니 갈릭 당근 스틱입니다. 먼저 당근을 납작하고 길게 잘라줍니다. 다음은 이 소스를 만들 건데요. 녹인 버터에 다진 마늘과 꿀을 넣어가지고 잘 섞어주고 마지막에 파슬리를 넣어가지고 완성된 소스를 당근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제 오븐에서 구워주면은 고소한 허니 갈릭 당근 스틱이 완성됩니다. 쉽죠? 네. 자, 겨울이 무색할 만큼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이곳에선 어떤 월동 채소들이 자라고 있을까요? 야, 이 수만 평에 이게 월동무 재배지예요. 지금 동으로 서너 위아래 다 그냥 다 월동무인데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제주 동부 지역의 월동무 재배지예요. 예, 이 월동무 아시죠? 네, 예, 겨울에 먹는 무. 이거는 겨울철에 산삼이라고 불립니다. 일명 통삼이라고 불리는 아주 우리 인체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월동무. 저 보니까 수확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가보시죠. 와, 정겨운 고향의 냄새지요. 흙내 가득한 밭단길을 따라 만나게 될 이번 월동 채소는 바로 제주를 대표하는 월동무. 이야, 지금 한참 작업도 하고 계신데. 아. 안녕하세요, 이사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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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바쁘신데 죄송해요. 예, 막 그냥 인터뷰하자고 막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지금 예. 한참 미다고 계시네. 예, 지금 한창 시즌입니다. 월동무추라 시즌이에요. 아, 지금 시즌이에요? 예. 제주도는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12월부터 4월까지? 예. 4개월까지? 예. 전국 6개월을 먹이죠. 예. 전국을 먹인다고? 예, 예. 전국 6개월 동안 먹는 거에 우리가 60%를 성산읍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전국의 60%를 용서한다고? 예. 예. 그만큼 흔히 볼 수 있는 게 무밭인 셈이지요. 제주 월동무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소문나고 난 그게 제일 궁금해. 왜 그렇게 그 제주도 월동무가 예. 기온이 일정하지 않아가지고 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니까 어. 이 팽창하고 얼렸다가 예. 이제 풀어졌다가 네. 그래서 이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제주도 무가. 그런데 단맛 나는 이유가 이거 보니까 흙이 예, 검은 흙입니다. 검은 흙. 여기 성산포는 검은 흙이에요. 아, 이래 흙이 이래요. 예. 예, 이게 지금 성산포만 예. 이 검은 흙이 이렇게 되고 예. 무 생산하기에는 최고의 이 그 아. 조건이 맞습니다. 흙이. 특히 성산 월동무는 당도가 뛰어나고 육질도 아삭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최고네요. 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르면 됩니다. 아, 잎사귀를 잘려야 되는 거야? 예, 예, 잎사귀를 예. 이거. 예, 잎사귀를. 여기 잎사귀 예, 예. 일단 이렇게 자르고 아. 예, 여기 여기. 아, 이거 예. 예, 이렇게 자르고. 하면은 이제 세척장으로 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예, 예. 세척장으로 예, 보낸다. 이렇게 해서 상품이 되는 겁니다. 품질 좋고 상품 브랜드도 좋아가지고 이대로라면 뭐 수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 시세가? 지금 시세가 지금 네. 만 원 미만인데 네.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네. 상당히 그 농가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아, 어려워요. 이제 이 평균 시세가 한 만 천에서 만 이천 원이 돼야 네. 이제 우리 농가들이 조금 이제 이득이 되는데 네. 아 3년 동안 상당히 저 손해를 본 격입니다. 이게 지금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물을 많이 저 드셔야 되겠네. 많이 아, 그렇죠. 이 월동무가 최고 단맛이 날 때가 지금인데 네. 이제 소비가 해줘야 우리 일반 농가들이 네. 상당히 이제 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무가 최고 맛있을 때입니다. 최고 맛있을 네. 때죠. 코로나19 여파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습니다. 땀 흘려 재배한 월동 채소들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농가들을 돕는 길입니다. 야, 이사님, 예, 예. 우리가 밭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예. 차에 실었어요, 트럭에다가. 예. 좀 차에 실고 왔는데,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제 우리 세척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차가 여기 들어갔죠? 예, 예. 예. 우리 월동무를 이제 세척하는 과정인데, 예. 이제 세척하고, 박스에 담고, 예. 포장하고, 출하는 것까지 제가 예,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과정을? 예, 예. 그럼 제가 따라 들어갈게요. 예, 들어보시죠. 예, 예. 들어보시죠. 산지에서 수확된 무는 바로 세척장으로 옮겨지는데 세척된 월동무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개별 세척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싱싱한 품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확 후에 곧바로 세척에 들어갑니다. 세척에다가 이제 원물을 흙물을 이제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 예. 좋은 용수에다가 이제 우리 흙물을 다 세척할 거예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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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보시죠. 자. 쪽 이게 예예 세척기에 돌아가는 겁니다. 예. 와 여기서 이제 물에 식히는 거죠? 예. 배주도 무는 이 흙이 부서지는 흙이에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다 잘 식힙니다. 아 잘 식힌다고? 예예. 그 육진 무는 이 찰흙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 잘 안 세척이 잘 안 돼요. 아, 흙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배주도 월동무만 세척해서 이제 출하하는 거예요. 예예. 예. 예. 그게 세척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이게? 아 금방 됩니다. 아 또 한 여러 번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로 이 제주도는 네. 한 번 씻음이 돼요. 아 한 번 육진무는 뭐 열 번 씻어도 안 씻어지는데 제주도 무는 다 부서지는 흙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딱 세척하면 바로 끝나요. 아, 한 번에 끝난다. 예예. 예. 한 번에 세척이 끝난다. 예예예. 예, 예. 예. 농업용수로 깨끗하게 물을 세척하는데요.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가지고 작업도 수월합니다. 세척을 하게 되면은 예. 깨끗한 물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아, 담아가지고 예, 예. 전구에다가 이제 출하하는 거죠. 아 전구 출하하는 예, 예. 박스에 담아서 박스에 예. 담아가지고 예. 오 이제 요즘은 다 세척장에는 자동 시스템을 갖췄어요. 아, 자동으로 예예 예. 박스에 담고 예. 이제 포장까지 아 저거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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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포장까지 전 자동입니다 이제는. 아 예. 농가에서 이렇게 세척부터 포장까지 최신식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 와중에 수작업으로 따로 물을 분류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자, 이거는 그럼 이게 이제 완전히 세척된 거니까. 이거는 작은 거는 이제 왜 이게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이거는. 이게 수출 품이에요? 예, 작은 거는. 아, 이게 작지 않은데. 아, 이거는 미국으로 가는 과정이 오래되면은 큰 무는 상하기 때문에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큰 거는 좋은 상품은 이제 우리 그 서울로 예, 가락시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예, 국내 소비로. 제주산 월동무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캐나다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화동을 봤는데 이걸 어딘지 잘라서 내가 맛좀 봐서 느꼈어. 속이 얼마나 실한가. 우리 이제 우리 마을에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식을.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도 맛 좀 봐서 느꼈어. 하십시오. 고소한 냄새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음식 준비가 한창이에요. 무언가를 돌돌 말고 있는데 이게 뭔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예, 우리 빈떡 지지고 있어요. 빈떡 지지고 있어요. 아, 빈떡? 예, 간식 먹을 거. 아니, 빈떡 간식 먹을 거? 예. 우리 인부들 간식 드리려고? 메밀과 월동무로 만든 빙떡은 제주의 향토 음식으로 예로부터 제주에서 제사나 잔치 때 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메밀과 무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는데 찬성질을 가진 메밀은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특히 무가 우리 몸을 해독해가지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맛 좀 볼까요? 네, 잡숴 보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예, 그냥 먹어도 됩니다. 아이, 저기 맛있죠요? 저 고기 가져오라. 뭐 먹을만한. 이 속에 뭐 들었어요? 무 들어 있어요. 아주 소화제인데. 예, 소화제가 되고요. 이거 싸 먹는 거예요? 예. 같이 먹으면 좋아요. 보세요. 생선을 잡아서 먹는 거라고? 예. 이 두 개가 궁합이 맞는 게 이게 싱거우니까 이 고기 바닷고기를 이제 같이 하면 궁합이 맞아가지고 이 맛이 조화가 되는 겁니다. 생선으로 싸서 먹으면은 궁합이 맞는다. 이 빙떡이 조금 싱겁거든요. 이거 좀 작다.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네. 예. 한번 먹고. 그 무를 재료로 만든 무요리, 무조리를 갖다 놓고 지금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돼지고기 넣고 묵국. 묵국? 예. 아, 이것도 재료가 무네? 예. 제주도 토속 도색이 돼지고기입니다. 아, 이거 검은 돼지고기. 예. 검은 도색이. 검은 돼지, 검은 도색이. 예. 메밀로 해가지고 같이 무국 해가지고 그렇게 국을 끓인 겁니다. 예. 걸쭉합니다. 아, 나쁘진 않은데. 먹을만한데? 예, 무로 낸 그 즙입니다. 예, 한번 주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예. 무 주스예요. 무즙. 예. 무즙이라는 거겠죠? 예, 무즙요. 예, 무즙인데 한번 시식 한번 해볼게요. 맛이 어떤지. 그 맛을 볼게요. 아니, 음악 한번 들어. 노래 한번 합시다. 노래 하셔야 해. 아, 꺼졌으니까. 참다 돌아 제주의 눈 아가씨도. 아가씨는 없어, 이제는. 없어? 월동무가 많죠. 월동무도 많은데. 옛날에 노래 가사가 유행가 가사 참다도 노래 그거거든. 자, 제주의 월동무로 통째로 갈아 만든 무즙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 식혜 먹는 그런 느낌이야. 네, 시원하실 겁니다. 시원하고 뒤끝이 아주 달콤하네. 예, 담백합니다. 제주 월동무는 당도가 높아서 무만 넣어 즙을 내도 달달한 맛을 내는데 특히 무가 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무즙이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로 조리하는 방법, 또
제주의 전통 음식인 빈떡. 예. 요거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제가 시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 예.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 뭐 많이 정말 사랑해 주고 많이 정말 먹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이거 잡사십사 이거. 우리 제주도 문은 아삭아삭하고 맛있고 저 많이 있어요. 많이 홍보해 주세요. 화이팅. 아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주에서 함께한 푸르른 밭담길 여행. 겨울에도 싱그러움을 뽐내는 농작물. 그리고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 제주의 월동 채소와 그리고 또 밭담길을 따라 여행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잘 보셨습니까?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 추운 겨울에도 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월동 채소 그리고 함께해 주셨던 우리 농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밭담은 척박한 자연환경과 맞서 싸운 삶의 역사이자 생존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을 토전삼아 한겨울 추위와 부대끼며 묵묵히 밭을 일구는 농민들. 그들이 있어 우리의 밥상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추위를 견디며 더욱 단단해지고 단맛을 내어 자신을 지켜내는 월동 채소들. 제주의 밭작물로 차린 건강한 밭 한 끼. 여러분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